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로 고통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강행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예비하셔서,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전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인들이 속오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감격도 잠깐이고,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서게 됐을 때 그들은 사흘길 동안 먹을 물을 얻지 못해 죽게 되었을 때 마라라고 하는 큰 샘을 발견하지만,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그 물도 또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후에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 열두 샘이 있고 70의 종려가지가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쉼과 안식 이후에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홍해도 건너고 또 마라와 또 엘림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예전 죄악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조금만 기회만 생겨도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고 또 죄의 습관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으로 내가 가나안에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이제 그런 거 종종 보는데,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들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냥 다 받아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거기서 다 죽이는구나. 너희의 신은 그런 신이냐? 그렇게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그 화를 이렇게 누그러뜨리십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또 보게 된건 하나님 화 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걸 또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죠, 우리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려와서 레이 사람들로 인해서 3천 명을 죽입니다. 어마한 거죠. 3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이 민족을 내가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까지 이끌긴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앞서 너희를 이끌어가고 인도는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도저히 함께하긴 못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 이 엄중한 말씀,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장식품을 다 거두고 장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나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기도를 깊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먼 길로 가고 하나님 다 죽일 만큼 그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하나님은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 모세의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겠다. 그래 모세야 내가 너가 말한 그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은혜, 은총을 입은 자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모세죠. 모세의 이름의 뜻이 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그 이름에 모세의 삶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는 뭐 당연히 그냥 모세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어떤 나쁜 이단은 뭐 그 거꾸로 해가지고 세무 뭐 그렇게 해서 뭐 쓰기도 했지만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뭐 좋은 이름은 아닌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뭐 옛날 분들은 왜 그런 그 나쁜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들 깐난 애한테 너 엄마가 네 엄마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죠. 애한테 왜 그 좋은 부모님 그거를 이렇게 놔두고 하는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있다가 어머니가 잠깐 어디 가면은 아줌마들이 다 저를 둘러서 너 아니? 그래서 너 엄마 진짜 엄마 아니야? 다리 밑에서 그.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자라는 동안 어머니가 저를 너무 많이 때리면은 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때리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하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 다리 밑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얼마나 슬픈 삶입니까? 모세의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모세 이름으로 알았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 끝나고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했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80의 모세를 다시 부를 때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그 80의 모세를 부를 때 그 80의 생애 가운데 있는 모세의 삶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이름은 정체성과 같은 거죠. 우리의 뭐 존재를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그 다른 이름을 이렇게 본명을 안 하고 다른 이름을 할 때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제가 명태 선생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아 왜 명태 선생이냐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불렸던 이름이 태명이거든요. 태명으로 불렸는데 애들이 태명으로 부르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명태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제가 명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 중국에 갔었을 때 아 무슨 이름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 명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것은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아무튼 한때 북경의 명태 선생이 유명했다는 거를 우리 그 이제 성도님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누구인데 어디서 저를 만났는데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 그러셨어요? 막 그래요. 근데 반면 어떤 성도님은 사실 제일 무서운 분인데 목사님 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제 얼굴은 나뉘어서 알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부를 때 제가 두렵죠. 예, 그 잘 이렇게 근데 목사는 기억 못해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에 담겨진 삶의 많은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데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목회자가 기억하지 못해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떠나고 피하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 데리고 나간 그 양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 말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그 어렸을 때 버림받았던 그의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 왕궁의 왕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 너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를 빼앗길 수 없다, 그들이 나에게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 내 아버지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신, 이름 속에 담겨진 사연을 아시고 이름 속에 담겨진 삶을 아시고 이름 속에 담겨진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백성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도 뜻을 거두셔서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에게 자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한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무섭고 두려운 엄중한 그 황송한 말씀을 듣고 다 장식품을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뿐 아니라 모세도 굉장한 어떤 영적인 그런 깊은 세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통 때와는 다른 어떤 영적인 깊은 그런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는 구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사람이고 대면했다 그러고 또 하나님도 모세를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늘 보았던 것인데 그가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보고 싶은데 내가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모세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그 이렇게 굉장히 곤란하신 거죠. 그러나 그 모세의 마음은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0절 22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구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마치 죽어도 좋은 하나님을 뵐 수만 있다면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야, 여기 가까운 이 바위 반석 위에 모세야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 앞으로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렇지만 너가 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이 바위 틈새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손을 거두면 너는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반석, 바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여주셨고 또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신령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이 생명수,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지나갈 때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은 반석 위에 서 있었다는 이 장면은 결국 죄를 지은 우리들이 살 것은 하나님 앞에 살 것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할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모세는 반석 위에 세운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손으로 덮었다 이 덮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이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모압 여인이 가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남편도 죽고 그냥 두 가부가 예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살 때 가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룻이라는 이 여인이 보아스라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친척인 보아스의 사랑을 구하면서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발치에 룻이 눕습니다. 누워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깨보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뭐냐 그랬을 때 룻이 남편도 죽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시어머니도 없고 두 참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한 이 두 여인 그 여인의 상황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든 절망하고 그런 가난과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 있는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될 친척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여인이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했던 말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달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있는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 모세, 그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손으로 덮어주신 것 같이 가련하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과 고통에 놓여있는 이 여인, 그 옷자락으로 그를 덮어주는 그 모습이죠. 여기 보면 그 옷자락이라는 것이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2장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해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날개가 카나프라는 뜻인데 날개로 하나님 당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3장에서 룻은 그 보아스에게 그 날개라고 얘기했던 그 카나프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면서 그것이 옷으로, 당신의 옷자라고. 그래서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 옷이다, 옷자라, 옷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날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나님 모세를 그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날개로 품어주시는 거죠. 날개는 보호와 안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미 닭이 이 새끼 병아리를 이 솔개로부터 이렇게 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으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을 때 그 영광이 지나가는 그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손이 모세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룻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모세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1년쯤 됐을 때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큰아들이 할머니를 보러 혼자 이렇게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여권을 바꿔야 돼서 이제 바꿨는데 그때도 못 발견했었어요. 제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희가 그 미국에 처음 들어갈 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갔는데 보통 그 이민국에서 그 이 도장을 찍어줄 때 기간을 찍어줄 때는 그 여권의 유효 기간만큼 이렇게 찍어주는 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우리 가족이 다 와서 그런지 2년을 이렇게 찍어줬었어요. 찍어줬고 저는 이제 2년 동안 이제 머물 수 있는 그것을 받았는데 아이가 혼자 남자아이인데 혼자 나왔다가 들어갈 때 그때 이민국에서는 그 애 여권만큼만 기간을 찍어줬던 거예요. 그 여권만 그 비자를 찍어줬는데 그 비자가 마지막에 받은 비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기간은 몇 달 뺀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여권만 다시 갱신했지 그 비자를 체크를 못했었어요. 아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컸다고 이제 그 이렇게 운전면허 이렇게 따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이제 그 DMV라고 하는 운전면허 이렇게 따는데 갔어요. 가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보는데 거기서 여기 비자가 기간이 지났다.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줄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불체자로 있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무튼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국에 이제 둘이 같이 그때 이제 부활절이어서 그 부활절 그 휴가여서 그 기간이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실수를 한 거니까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아이하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기간으로 해가지고 와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설명했어요. 아,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됐다. 근데 거기 영사분이 이제 그 봉투 꺼내도 이제 막 우리 서류들 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바로 줘야 우리 미국 가는데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심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기다렸더니 그냥 기다리라고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심사가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기다리라고만 하고 그 다음 사람 그런 거. 저는 너무 당황했고 우리 애도 너무 당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우리 아이는 막 이제 몸에 이제 화가 막 나 있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3일간 잠깐 왔다 하는 거고 주일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요. 기다려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이렇게 할머니 집에 놔두고 저 혼자 다시 들어갔어요. 좀 썰렁한 얘기지만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미국 좀 길지 않은 시간이 영화 네 편 정도 늘 보거든요. 그때는 영화 볼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에서 LA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이를 혼자 두고 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얼바인에 있을 때 공원이 있어요. 제가 그 공원 옆에 주차장에서 주로 기도 많이 했었는데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 대사관에서 아이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불법 체류자는 굉장히 엄하거든요.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만약에 비자를 주지 않으면 저희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아이 그 학교 한국에서 다니던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갔던 거였기 때문에 뭐 너무 복잡한 거예요. 모든 게 막 복잡하게 얽혀지는 막 그런 상황에 만약에 안 해주면 어려운데 그 공원 옆에 그 차 세우는 주차장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실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실수로 그 아이의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 도와주세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뿐이었어요. 거기서 차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혼자 두고 오는 그 상황 어려운 마음에 기도를 막 하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원래 눈물이 제가 많으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 차 안에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저를 품어주시는 저를 주의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주의 그 손으로 저를 덮어주시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 은혜를 구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를 만져주셨어요. 저를 주의 날개로 덮어주셨어요. 그때 그 평안함 속에서 그 은혜 속에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님이 저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며칠 지나고 그리고 일주일 채 안 됐을 때 연락 왔어요. 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아이는 다시 돌아왔고 그 애가 지금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모세가 구하면 안 되는 구의도를 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름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를 손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숨겨주셔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인들과 나를 죽이려는 내 적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의 그늘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새벽기도 40일의 주제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전심으로 구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알아주시는, 그래서 내 한 가지 소망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대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모세를 덮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룻과 모세처럼 그런 상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로 덮어주기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새 신과 새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손으로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다시 주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은혜를 아시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민자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확신케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그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며 우리가 괴로웠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2020년에도 나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며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주시는 그 기쁨 안에 충만케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며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 왔으며 너무나 많은 기도의 순간들이 있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포기하기도 했으며 낙심하기도 했고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뻐할 때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서도, 회개하고서도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보인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19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날개로 그 손으로 나를 덮어주심으로 나를 감추어주시고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나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사오니 오 할렐루야.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는 곳에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걸음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은 소식들, 그리고 하나님 희망의 소식보다 절망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는 이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삶이 인정되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욥을 사랑하시며 또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또 모세를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가길 소망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차세대와 대학 청년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문화 미디어들이 너무나 놀랍게 발전되고 또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에 더 많이 빠져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보다 하나님 세상의 영상에 빠져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던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의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아시며 그 손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손으로 덮어주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현실이 하나님 쉽지 않은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르쳐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고 싶으나 하나님 그것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 같으나 그 귀는 닫혀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으나 그 눈은 희미해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영상 속에, 세상의 하나님 컨텐츠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세상에 중독된 모습으로, 거짓과 음란과 분노에 중독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서로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문화와 사회적인 흐름,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에 빠져 하나님 그들이 혼돈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부모로서, 우리 선배로서, 우리 형제자매로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미디어를 창조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삶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문화와 환경을 통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체능의 모든 사역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기성세대 안에 아버지 어르신 세대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자녀 세대로 선포되고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세워지며 쌓인 쓰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본누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각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각 캠퍼스를 사용하여 주시고 각 순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로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선포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를 믿으나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으나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떠남으로 자녀들도 교회를 떠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의 세대가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구원은 작은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것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귀한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성도라고 우습게 불려지는 그 이름을 떨쳐버리고 다시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안에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교회에 나와 그래도 함께 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으나 교회를 떠난 믿음의 자리를 떠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간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놀랍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나의 자존심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성도의 그 오병의 딱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대적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이웃을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 교우를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가 의심하며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니 주여, 그것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헤매며 하나님 못하는 자리로 빠지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
아버지 다시 돌아올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만이 아버지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마여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는 이들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먼저 교회에 빠져 장기 결석하는 모든 지체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며 이단과 사위에 빠진 자들이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돌아오는 은혜와 그 감격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사를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직장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애를 썼으나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으로, 선택은 받았으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표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보수를 받는 직장에 있더라도, 우리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대기업에 있거나 여러가지 자기가 탄탄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로 집중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세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나가며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고 하나님 한 번의 성공과 하나님 두세 번의 성공을 통하여 경통을 경험했으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삶의 여정이 하나님 쉽지 않고 괴롭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연약함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부모님의 품으로 달려들고 싶고 다시 하나님 연약함의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대학생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아버지 한민족이 흩어져 있고 함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갔으나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부족하며 함께 지지해주는 하나님 지원그룹들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앞으로 달려나갈 것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 포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다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을 다시 부르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다시 부르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이 땅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를 통해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 중에 절망 중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이뤄낸 성취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자기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있는 일터와 자기의 가정과 하나님 학교 안에서 예수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새롭게 되는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가 넘쳐나는 것을 확신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며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온 마음으로 사랑해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그 나라의 그 날개 그늘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의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강요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고 가장 천한 목자들을 부르셨고 가장 억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감동하게 될 것이며 세상은 감동하여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확신하며 지켜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며 그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하며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학업과 그들의 삶의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 위에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과 대한민국 그리고 북쪽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